환영 약진 광주 대단지를 작업한 김홍기입니다. 인구 10만이 모이면 어떻게 해서든 서로 뜯어먹고 자립하며 생존한다. 이런 전근대적인 발상을 북과 관련하고 또 그 철거민, 힘없는 철거민들에 대한 도시 빈민들에 대한 기만과 같은 이런 공약들을 남발하면서 광주 대단지 입주를 약정받고 그에 대해서 국가를 믿고 이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켜지지 않는 공약들에 분노하고 그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반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대한 반발 이전에 생존에 대한 투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0여 년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저부터가 자세히 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준비하고 그걸 알아가고 먼저 알아가고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스 안에 LED를 설치하고 그 한지를 덮어가지고 채색을 한 후에 바늘로 일일이 타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타공할 때 바늘 구멍에서 불빛이 새나 나오는데 그 불빛들이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형태들을 마치 그 과정부터 발굴하듯이 그리고 그 비춰지는 걸 재조명하듯이 그걸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약진 광주 대단지 이 작업은 먼저 그 기득권 권력층들 그 약속했던 권력층들과 또 다른 한 장에는 그에 대한 국가의 기만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표출했던 주민들의 모습을 따로따로 작업해서 주민들의 모습은 아래에 가고 그 권력자들의 모습은 위에 위치해가지고 그 종이가 아래에 있는 종이가 비춰지지 않지만 설치되어 놓은 LED 박스가 불빛이 들어올 때 그 권력자들의 모습은 겉에 보이던 권력자들의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분노하던 주민들의 입주민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알려지지 않았던 잘 몰랐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설치해 놨습니다. 70년대 산업화라는 명목하에 버려지듯이 속아서 입주한 입주민들이 그동안 50여 년의 삶이 그 삶들이 성남의 역사이고 그 역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관람하시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 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